맞네. 그리고 만두가 안에가 소가 조금 들어있고 피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려고 살짝 간이 돼 있어요. 많이.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먹었을 때 이 피랑 어우러지면서 저, 잠시만요. 나 미쳤다. 와 뭐야? 아, 달걀 몇 개 푼 거예요 여기? 이거 이 정도 하려면 최소 두 개 이상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어머, 달걀 찜을 넣어놨네 여기다가. 야. 분식집들 가면 냄비 우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냄비 우동, 냄비 우동 많이 들어봤지만 그죠, 그죠. 냄비 국수 이거는 조금 생소하잖아. 왜 그러냐면 면을 보면 알아. 이게 이제 면을 어? 보면,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거 약간 국수면이 아니고 이거 우동면도 아니고 아니지. 이건 이제 중식에서 쓰는 짜장면 짬뽕 같은 아~ 그런 면. 어, 근데 이게, 근데 여긴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짜장면 짬뽕 그런 면이 식감도 되게 좋고 잘 불지를 않아. 그래서 이건 참 머리 잘 쓰신 것 같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또 소리? 여기 소리 아마 기가 막힐 것 같아. 와, 식감 좋지? 아, 힘들다. 이 소리가 진짜 미치게 하거든요, 사람을. 저거 ASMR 더 써야겠다, 이제. 와, 아, 여기 면집이네. 쫄면이랑 오래 있는데도 면이 계속 쫄깃쫄깃하네. 아! 아. 뭐? 아, 제가 맛집 장부를 쓰거든요. 장부 쓸 때 제가 기록하려고 이게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아, 네. 맛집 장부? 네, 처음 쓰는 거예요. 여기가 명당. 일대 기부 맛집은 명당. 한주평. 쫄면을 먹는 순간 향으로 먹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케이. 자, 이거 들고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체크. 오케이.